우리가 지난번에 영적 물맷돌 뭐였다 그랬죠? 말씀. 이 기본적인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사실 기본들입니다. 아,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이 뭐냐? 말씀. 그 다음에 뭐겠어요? 기도. 기도. 맞아요. 기도.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애가 아홉입니다. 애가 아홉. 에? 제가 애가 아홉입니다. 놀라주세요. 다시 한번 내가 애가 아홉입니다. 고마워요. Unbelievable. Unbelievable. But that's true. 제가 친딸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딸 하나, 양아들 일곱. 다 아프리카 애들인데요. 이 애들 이제 다 이제 키우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키운 거 아니고. 근데 그 어느 날 제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I love you. 엄마를 사랑해 라는 그 말을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뭐라 했냐면 야, 내가 너를 키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짜증의 영 물러갈지어다. 이 횟수를 네가 알면 넌 까무러칠 거다. 이 기도 중에도 이렇게 대적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대적 기도를 참 사용 안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기도가 그냥 능동, 수동적인 기도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나를 누구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수동적인 기도일 것이고 능동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하지 않으면 도망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 선교지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골리앗이라는 것이 뭐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럴 때 뭘 했느냐?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짜증의 영 특별히 좀 짜증의 영이 많더라고요. 짜증의 영 나가라 그러고 애가 아홉이니까 뭐 하여튼 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가지마는 나무에 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면 이제 막 짜증의 영 짜증의 영 그러고 한 다음에 제가 현지인들을 저희가 이제 키운 현지인 제자 양성이라 그러죠. 제가 교회를 4개 개척했습니다. 4개 개척하고 지금 다 교회 다 지었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 개척해서 다 각 교회에 이제 이분들을 이제 한 교회씩 다 맡겨주고 제가 항상 화요일마다는 교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한 개척한 지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1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이제 이분들하고 함께 이제 회의하고 그럴 때 제가 그 소리를 막 높이거나 화를 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들한테 이 제3 후진국에 가서 이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화를 안 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너무 답답하고 또 이분들이 또 이제 머리가 조금 늦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맞춘다는 것도 그렇고 이럴 때 같이 회의하면서도 속으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물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 현지인들을 무시하고 싶어하는 무시하는 그 영 떠나갈지어다. 이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이걸 계속 대적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도 이제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미지 관리하고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대적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저희들에게 파워,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중보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도 어떤 때는요 뭐 아주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막 급한 일 그냥 비근한 예를 든다면 차가 가다가 차가 섰다. 근데 선 곳이 아주 위험한 곳이다. 그 차를 어떻게 나중에 이제 뭐 견인해가지고 가서 고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너무너무 위험한 지대인데 어떻게 거기서 당신 그렇게 무사히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느냐. 다시 우리가 보통 거기 가면은 바로 얼마 전에도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서 어느 백인 여자가 그 차가 고장나갖고 우리가 가지러 갔더니 유리창 다 깨고 뭐 다 훔쳐가고 차가 완전히 근데 너 차는 아주 얌전하게 있다가 우리가 갖고 왔다. 근데 나 그랬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전 남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선교지 어디나 치안이 문제입니다. 치안이. 네. 얼마 전에 나이로비 테러 있었잖아. 그죠? 테러. 네.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저희 남편하고 우리 딸하고 아침에 뭐 거기 가려고 그랬다가 어떻게 하다가 내 딸이 늦잠 자는 바람에 안 갔어요. 늦잠 자는 바람에. 호텔 거기가 쇼핑몰이거든. 쇼핑몰인데 아침에 우리 딸내미가 친구 무슨 생일 선물 사러 간다고 아빠랑 같이 가자고 얘는 차를 운전 못하니까 그래서 애 아빠가 데리고 가려는데 얘가 늦잠 잔 거예요. 그래갖고 안 가 늦잠 자서 늦게 갔죠. 한 시간 늦게 가려고 나가려 보니까는 테러가 났다고 무슨 나 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은 뭐 선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말이요. 그냥 멘트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은 거기 있으면 피부로 느낍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모면되었다? 기도했는데 응답되었다 이러면 내 홀로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보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래서 중보 기도와 대적 기도 이것으로 제가 하루하루 잘 살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물맷돌은 감사입니다. 이 태도죠.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r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your circumstances. 발음 괜찮죠? 재미있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Your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your circumstances. 그러니까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감사하는 태도는요. 이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제가 이 감사를 어떻게 배웠냐면 아프리카에 갔어요. 갔는데 도둑이 정말 많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떼도둑, 좀도둑, 그다음에 뭐 차도둑, 뭐 하여튼 여러 도둑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만난 도둑은 좀도둑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좀도둑이 들었는데 집에 타이어 이거 훔쳐간 거야, 바퀴. 근데 내가 아침이 됐으니까 당황했겠죠. 아침에 보니까 오, 차 바퀴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이제 나를 이렇게 오라 그런 초청하신 선교사님 사모님, 그분이 바퀴 양미 사모님 조그마시고 아담하신 분이세요. 근데 거기 이제 오신 지 이제 오래신 거죠, 저희보다. 내가 가서 사모님 우리 어저께 얼마나 내가 당황 도둑이 들어가지고 처음 경험한 거니까 바퀴를 훔쳐갔는데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 말씀도 꼴게 어머 이렇게 막 너무 소녀 어머 그 바퀴를 두 개 훔쳐갔어요 한 개 훔쳐갔어요 뭐 이런 질문이 다 있어요. 도둑 맞았다는데 내가 한 개요. 어머 감사해라 두 개가 아니고 한 개 훔쳐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네. 이 선교지에서 첫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그 첫 번째 그 책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이것이 책 제목인데 그 안에 제가 뭐라고 소재한 게 있냐면 선교지에서 배운 첫 언어.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 말을 처음 배우는 언어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감사였습니다. 선교지는 감사를 해야 살아남겠구나. 제가 이게 노하우를 금방 터득한 거예요. 감사 안 하면 내가 이거 잘 살긴 글렀다. 무조건 감사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전기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선교지는 그래요. 물이 안 나오죠? 이러는 거야. 주님, 오늘 전기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전기 안 들어온다. 물 나온다. 주님, 물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근데 어느 날은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온다. 이때 이제 숙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감사하지? 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지만 안 들어오지만 전기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그날을 추억하면서 감사합니다. 난 내가 감사하고 내가 감동 먹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돌이켜 감사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rather 이거는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라 즉슨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감사로. 그러니까 감사를 쥐어짜야 되는 거예요. 쥐어짜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습관이 되니까 뭐든지 좋은 건 습관이 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순종이 습관되면 불순종이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습관되니까 어느 날 저희 집에 이렇게 개가 있어요. 개 두 마리 큰 거. 도둑이 많으니까 집에 개가 있어요. 내가 어디 갔다 왔더니 반가운 거라 막 달려고 나를 팍! 그대로 내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갖고 딱 보니까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그날. 그런데 감사가 습관인지라 감사가 막 넘어지자마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이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내가 소리 지르면 누가 뛰어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게 티밭이라서 이렇게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있어갖고 기대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오른쪽 발이 아니고 왼쪽 발이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오른쪽 발 더 많이 쓰니까 또 감사하고 내가 집에 와서 저거 보니까 16가지가 쫙 야, 그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난 16가지 감사를 저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난 너무 괜찮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또 감사.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이것이 감사가 습관이 되면 저들의 삶에 정말로 이 골리앗이 안만 크다 할지라도 일단은 감사로
감사로 두드려 패는 거예요. 감사로 그냥 원샷 날려버리는 거죠. 원샷 당해 낼 수가 없네요. 감사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라는 게 습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뭐 아침에 큐티하다가 물 마시면서 큐티하느라고 했다가 물을 쏟은 거예요. 어머. 물을 쏟자마자 그대로 감사. 주님,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바닥을 안 닦았더니 이렇게 절어야 이렇게 절어하고 바닥을 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티슈 막 꺼내가지고 막 닦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요 다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성교제 간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나 성교제 안 갔더라면은 이렇게 평범한 거에 감사하는 것을 제가 키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교제 있으니까. 당연한 것들을 정말 감사로 여길 줄 아는 걸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와갖고 일단 뭐 거기선 비싼데 여기 싼 거 보면 너무 기쁘고 또 근데 거기서 싼데 여기서 또 비싼 게 있어. 아보카도라는 과일이 있는데 아보카도 진짜 비싸요. 아보카도 6,000원이더라고요 여기 왔더니 어느 날 집었는데 난 600원인 줄 알고 집었대니까 아보카도 들어가는데 되게 비싸. 그냥 나가는 나보고 12,000원 왜 12,000원이냐고 둘이 집었는데 6,000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프리카 그거요. 6,000원? 아, 60원도 할까 말까. 그때만 행복감. 피부에 그렇게 좋다던데 아보카도가. 그래서 아프리카가 뭐 참 뭐 아보카도 이런 거 싸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평범한 것들인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감사. 감사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뭐 감사 어디서 설교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수록 감사해야 돼요, 그냥. 근데 그럼에도 감사하고. 감사가 골리앗을 이기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힘들다 말로 그러지 말고 감사하다. 근데 감사할 거를 쥐어짜 보라니까요. 이게 왜 감사한지. 그러다 보면 그 감사. 우리 사람들이 뭐 2%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2%의 부족은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의 부족은 감사로 채우는 겁니다. 감사 딱 하면 채워지는 것이 2%인 것이지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평생에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평생에. 예,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그냥 아다리 이런 말 없나? 일본어도 잘하셔. 영어만 잘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감사. 자 다시 복습.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감사. 네 번째는 뭐가 될 것이냐. 네 번째는 구제. 이 선교사가 되면요 누구나 그러하지만 우리는 하는 일이 남 퍼다 주는 일이에요. 우리 선교 헌금 받아갖고 선교제 가면 사람들은 줄을 서겠죠. 뭐 도와달라, 뭐 도와달라. 그럼 우리 뭐도 지어야 되고, 뭐도. 어떤 날은 어느 그 새벽 기도 끝났는데 어느 학생이 내려왔어요. 나보고 선교사님.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등록비를 못 낸다는 거예요. 등록비가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 그러더래. 와, 내가 분명히 설교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설교 안 했겠냐고, 그죠? 네. 이해가 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찾아가면 등록금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주겠어,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배가 이렇게 배불러가 와갖고 내일이 병원 가서 만삭 애 낳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선교사들은 이 선교 사역하는 거 빼놓고도 그 주위에 살고 있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제가 애가 9이라 그랬죠? 나는 애만 키우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놀란 것은 뭐냐면 이 아이의 모든 패밀리가 내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가 엄마 우리 집에 자기 친엄마 있거든요. 이게 근데 내가 데리고 왔고 돈이 없어 갖고 키우려고 데리고 온 거니까. 우리 엄마 뭐 아파. 그 엄마 병원비 줘야 되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장례비. 어머나. 그래서 내가 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는 무식했다. 근데 하나님 은혜죠. 내가 무식 안 했으면 했겠냐고 그 일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아프리카, 딴 나라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친족들의 관계가 좀 찐득찐득합니다. 서로 맺고 있는 관계가 서로 막 도와줘야 되고. 근데 그 마슬로의 법칙에 보게 되면요, 사람에게 다섯 가지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생고 해결,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security, 안전해야 되고. 근데 맨 위에 최고봉이 뭐냐면 self-worth, 자기 가치 확인입니다. 자기 가치 확인. 자기가 가치,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라 생각될 때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구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고맙다 그럽니다. 그렇죠? 고맙다 그러면 고맙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뭘 느끼느냐.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맞아. 그럼요. 내가 그래서 보람된 삶을 살고 있구나. 왜냐하면 누군가는 나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내가 그들한테 뭘 도와주면 내가 고맙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고맙다 그러고
그럼 나로서는 아 내가 보람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구제가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나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내 욕구 만나지는 것이고, 이렇게 내 스스로를 내가 아 나는 괜찮다 하다 보니까 인생이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사람이 자존감만 건강해도요 웬만한 문제를 이겨냅니다. 맞아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우리가 막 쓰러지고 뭐 나를 네가 무시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내가 자존감이 건강하면 뭐 무시한들 뭐 지가 사람 못 알아보는 거지 어떡하겠어. 그죠? 나는 괜찮은 건데 지가 못난 거지 뭐. 그렇고 굳이 내가 뭐 이 사람의 미성숙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냐고. 그죠? 냅둬 괜찮다고. 그러니까 근데 구제하면서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근데 이게 구제하는 이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다 저도 괜찮아요. 근데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내려가고 그러면 짜증이 나면서 아이고 자꾸 나한테 와 든다니까요. 또 다른 사람한테 좀 가지 좀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느 날은 새벽 기도 이제 끝났는데 또 누가 이제 또 내려왔어요. 보통 새벽 기도 끝나면 나한테 와서 참 아직 갈등 때려요 그냥. 아주 경건한 시간 내려왔는데 그냥 왔는데 이제 바로 그 전에 이 학생 내가 그 대학 들어간다고 등록금을 좀 거하게 내가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학용품이 없대는 거야. 학용 공책 산다고. 그때 이 짜증이 아니 등록금을 그래. 대줬으면 학용품은 좀 지가 좀 알아서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등록금 없는 사람이 학용품 돈 있겠냐고. 사실 그 돈 돈이 없는 사람은 지로 없는 거지. 이 돈은 있고 이 돈 큰 돈이 없겠냐고. 돈이 그냥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 참 근데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야 너 자리 바꿀래? 자리 바꾼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우리 딸 학교 갔는데 등록금 좀 주세요. 이 자리 이거예요. 주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람이 말이다 이 인생의 배역이라는 것이 있다. 항상 주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받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잠시 이 주는 자의 자리에 그 배역을 맡겨놨는데 너 이거 싫어? 너 배역 바꿀래? 그럼 나 그러면 내가 이제 구하는 자예요. 이제 나 다니면서 그건 아니죠. 내가 아 주님 아닙니다. 계속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배역으로 맡겨 주십시오. 이거 계속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또 이제 또 저희 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이렇게 뭐 그거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토마토, 감자, 뭐 옥수수 가루. 근데 내가 내 사역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요. 애가 아비니까 장 보러 가는 게 제 일입니다. 장을 보고 나면 또 금방 떨어지고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집에 또 뭐 아무런 채소가 없는 거라.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두고 삽니다. 내가 이제 일하는 우리 그 나요미 어떻게 집에 채소가 하나도 없어? 나보고 하는 말. 아 유니스, 제 미국 이름이 유니스인데 유니스. 제가요 주인인 유니스를 닮아서 남이 뭐 달라 그러면 노라고 못 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 따뜻대는 거라. 아 나를 높이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내가 또 할 말은 또 없는 거예요. 내가 아 잘했다 뭐 좋네. 보면은 하여튼 뭐 딱 큰 게 아니라니까 집에 있는 토마토 감자 뭐 그 채소가 다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갖고 뭐 좀 조금 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엌에다가 뭘 붙여놨겠어요. 내가 또 혹시 성경 말씀 그대로 못할까봐 내가 써갖고 왔네.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내가 이렇게 코팅해갖고 붙여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전 이거를요 딱 부엌 입구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더라도 시험 받을 것 같으면 성경 말씀을 딱 보는 거야. 그래 너희가 딴 것도 아니야. 여기 내 부엌 여기 내 냉장고 내 부엌에 내 냉장고 앞에 여기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뭐 거한 사람들이 뭐 오시겠어요. 대통령이 우리 집 오겠냐고. 그냥 우리 옆집 사는 뭐 누구 같은 그 애가 오는 거야. 뭐 우리 집에 먹을 거 없다 뭐 떨어졌다 오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 한 것이라.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자꾸 근데 이게 잊어먹더라고요. 이게 사실인데 다 little Jesus. 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 한 번은 우리 내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딴 선교사님 나한테 유니스 빌 목사님한테 제 남편이 이제 이름이 빌이에요. 빌 목사님한테 내가 우리 현지인 스태프 좀 주려고 옷 좀 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새 옷을 줬더래요. 자기는 헌 옷을 생각하고 근데 새 옷을 줬길래 빌 목사님 왜 나한테 새 옷을 주냐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내가 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
어느 사람이 옷이 없다 그래서 옷을 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다음이 꿈이었는데 뭐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있더래.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도 성교사님이 옷 달라 그러길래 예수님한테 준다는 생각으로 새 옷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더라고. 감동돼요. 저희도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아, 이 참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이게 나에게 도움을 구하러 오는 사람 토마토 하나 뭐 감자 하나 이렇게 말해도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나에게 올 때 이 사람들이 little Jesus. 성경 말씀에 너희가 여기 먼 곳이 아니라니까 여기 바로 내 앞에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뭘 구하면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붙여놨다니까요. 부엌에다 붙여놓고 잊어버릴까. 그다음에 또 이제 누가 뭐 도와달라 그러면 그때마다 속이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어떨 때는 막 왜 난 나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럴 때마다 아 예수의 피 나사렛 예수님을 명령하노니 짜증의 막이 물러갈지어다. 인색한 막이 물러갈지어다. 뭐 영의 이름 다 불러봐요. 다 하나는 맞겠지. 다 불러가지고 그다음에 대적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 외우는 거라. 여기 그래 딴 데 아니라니까 여기 계속 강조 여기 막 이러면서 아 오셨어 토마토 네 갖고 가시죠 이러면서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self-discipline, 자기 훈련입니다. 자기 훈련.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요, 재밌는 건 뭐냐면 담임 목사가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우리 내가 전도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영훈 담임 목사님 말 그랬잖아요. 그분이 새벽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였는데 새벽 기도 안 오면요, 임 전도사 지금 말이야 밖에서 이 새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전도사가 되어서 주의 종이 되어서 아침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 아, 네 목사님 알았습니다. 내가 이래서요 교육 전도사 때부터 이 새벽 기도 이런 것을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하는 거 당연한 줄 알고 이제 그런데 선교지 가니까 담임 목사님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왜 안 나왔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보고 큐티 했냐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현진이 나한테 감히 선교사님한테 와서 큐티 하셨어요? 이러겠어요? 내가 큐티를 가르치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 미국말로 accountability, 지킴이. 누군가에게 내가 책임을, 누군가가 나의 책임을 묻지 않는 곳에 있더라니까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곳이지. 내가 그러니까 선교사, 교회도 개척해야 되죠? 그럼 내가 완전히 비샵 감독 수준인 거예요. 사람들은 나한테 돈을 받잖아요. 도움을 받으니까 내가 어렵죠.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그럼 누가 나한테 와서 새벽기도 나왔느냐 뭐 영성 이런 거 아무도 검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잘 살아남으려면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작정서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위한 작정서. 이것이 나중에 나의 아이들을 키울 때 다 주면서 얘들아 엄마도 하고 있는 거야. 난 너희들에게 엄마가 하지 않는 거 시키지 않아. 엄마가 하는 것만 시킨다. 엄마 이렇게 산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살 수 있어. 엄마가 본을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작정서는 뭐냐면 첫 번째 아침에 큐티하기, 묵상 글로 적기, 그 다음에 기도 몇 시간씩 하기, 그 다음에 남의 말 하지 않기. 남의 말 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고요. 비판하는 거. 절대 정직. 그 다음에 하루에 적어도 일일 일선 선한 일 하기.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불평하지 말기. 열 가지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점수를 내가 매깁니다. 내가. 오늘 90점, 오늘 100점.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니? 안 물어봅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규칙적으로 나를 self-discipline, 자기 훈련하지 않으면요. 내가 넘어지겠더라고요. 내가 우울하면 끝까지 내려갈 것이고 내가 낭망이 되면 그 남들 원망할 것이고 그러나 내 작정서에는 불평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남들 도와줄 것, 감사 긍정적인 말 할 것, 다 작정서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할 것, 한 사람에도 높여주고 세워줄 것. 이게 저한테 다 있는 리스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 훈련하면서 스스로를 채점. 내 혼자 북치고, 내 혼자 장구치고, 나 혼자 뭐 댄스하고, 나 혼자 노래하고 뭐 이러지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를 잘 이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훈련 규칙이 없으면 원칙도 없고 내가 뭐 지켜야 된다 이것이 없다면요. 오늘 그냥 기운 빠진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작정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진다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할 일이 있습니다. 몇 시간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다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자기 훈련하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요. 이것이 나에게 저력이 되었습니다. 아. 세월 흐르고 나니까 아, 이것이 나를 지켜줬구나. 아, 지킴이가 딴 것이 아니고 나를 스스로 남이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훈련 잘 시켰던 거 작정서 만들어서 매일같이 점수 매기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도 제가 하라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애가 아홉이라도 항상 평화롭고 화목된 비결이 딴 것이 아니라 작정서 이때니까요. 불평하지 말기. 그럼 이거 불평하면 점수가 깎인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상금의 눈이 멀어서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트는 영성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하나같이 착한 일 매일같이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축복 주는 말 하고 불평 안 하고 절대 정직하고 이것은 매일 100점 맞을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 점수를 매겨가면서 스스로를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세우고 말씀을 정리한다면 저에게는 선교지에서 제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마다 그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라 한다면 말씀으로 이겼고 기도로 이겼고 그다음에 감사로 이겼고 남들을 구제하는 그것으로 이겼고 자기 훈련으로 이겼다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